오늘 나 혼자 다 하네. 잘 아주 좋습니다. 아, 말 많이 해주잖아요. 그럼요. 아주 좋습니다. 그 저번에 바른 NLP라고 해서 그 바른 형태도 분석기 했었고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열의를 하고 있어요. 사실은 바른 형태도 분석기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펀딩을 받아서 만든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빅카인즈라는 그 플랫폼 아시죠? 다들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빅카인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빅카인즈라고 하는 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만든 기사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고 내가 원하는 거 엑셀로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. 그래서 왜 이렇게 느리니 오늘? 네, 하여튼 빅카인즈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각종 뭐 많은 신문들 아이고 멈췄네. 너 페이지 나가기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이, 그런 걸 이제 빅카인 칭찬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. 네, 갑자기 왜 느려졌지? 네, 하여튼 그런데 빅카인즈라는 곳이 있고 이제 빅카인즈가 일종의 그 브랜드 이름이에요.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미는 빅카인즈고 거기서 이제 그 바른 형태도 분석기를 이제 좀더 발전시킨 모델을 이제 가져왔어요. 형태도 분석기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빅카인즈 랩이라고 하더라고요. 빅카인즈 랩이고 이제 언론진흥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신문 데이터, 한국어로 된 신문 데이터를 가지고 말뭉치를 가지고 이제 학습한 거죠. 그래서 총 6개의 모델, 그중에 우리는 요 바르는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위에 4개 모델을 제가 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API 형태로 돼 있고요. 이제 첫 번째 모델은 클래시피케이션, CLS라는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준말인데 유스 분류라는 거예요. 이게 뭐냐 하면, 이제, 유스는 이게 문화 유스인지, 뭐, 예를 들면, 뭐, 경제인지, 정치인지, 이런 분류 값들이 있잖아요. 언론사들이 제공을 하는. 그래서 신문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해가지고, 이제 이 유스에 텍스트를, 어떤 텍스트를 넣으면, 그러니까 새로운 텍스트를 넣으면 그 텍스트가 문화에 관련한 건지, 정치인지, 뭐, 대분류를 통해서 하나로 분류해주고요. 기사 소분류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자세히 들어가서 문화 아래 출판인지, 뭐 이게, 예를 들면 문화 아래 뭐 예를 들면 다른 뭐가 있을까요? 문화에 뭐 음악인지, 뭐 이런 것까지 더 소분류 가능하게 해줍니다. 그리고 재밌는 건그 지역 분류 같은 것도 있어요. 이 기사가 뭐 주로 제주도에 관련한 기사인지 있으면 여기 제주라고 뜨는 거죠. 그래서 신문 기사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, 라벨링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지도학습이죠, 일종의. 이런, 학습 데이터가 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이것도 버트 기반 모델이고요. 버트를 활용해서 이 뉴스 기사 분류를 해내는 겁니다. 제가 이거 정확히 분류가 어떻게 어떤 게 있는지는 제가 다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정치, 경제, 문화, 사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걸로 기억을 하고요. 자, 두 번째 태스크는 이것도 버트 모델인데 NER이에요. Name Entity Recognition, 개체명 인식이라는 겁니다. 개체명 인식은 형태 분석이랑 좀 다르죠.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을 넣었을 때, 어떤 개체라는 것은 문법 단위가 아니라 의미 단위로 더 격상되죠.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는 교통수단이잖아요. 그래서 자동차라는 단어는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라벨이 또 따로 붙습니다. 트랜스포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뭐 직위나 직책 같은 경우 부장 판사 이런 단어도 인식이 되죠. 그래서 뭐 장소나 시간, 사건 이런 것들이 개체명 인식의 주요한 라벨 그 태그입니다.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. 뭐 청일 전쟁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벤트, 사건으로 인식을 하죠. 그래서 한국어 개체명 인식을 이것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개체명 인식을 또 하고 있고요. 뭐 예를 들면 손흥민은 키가 180 몇이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180 몇도 뭐 키의 단위, 뭐 어떤 계량의 단위 이런 식으로 또 인식도 가능합니다. 자, 그 다음은 서머라이제이션, 자동 요약인데요. 이게 사실은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이죠. 그래서 어떤 기사를 통으로 한뭐 몇십 문장의 기사가 있을 때 그중에 제일 중요한 문장이나 단어를 넣어가지고 기사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긴 문장이 있을 때세 개,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는 이것도 기능입니다. 이것도 API를 활용해서 서머라이즈를 자동으로 기사 요약을 해준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은
키버트라는 건데, 키워드를 자동으로 또 뽑아줍니다. 이거는 빈도수 기반이 아니라 버트 내에서 인베딩 공간 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 5개를 뽑아라라는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이제 통 문장을 넣었을 때 여기서 어떤 키워드가 중요한지 택시 그래서 자동으로 뽑아주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형태 분석 기능은 제가 그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그거고요. 그냥 그 바른 형태 분석기를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뉴스 기사를 여러분들이 그 이제 연구를 하시게 된다면 이 한국어 뉴스 기사에 최적화된 모델인 거죠. 사실은 그 학습 데이터가 딱 뉴스 기사였으니까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저 궁금한 게두 가지 정도 있는데, 사실 한가는 궁금한 거기라기보다는, 제가 지금 살짝 네네. 봤는데, API 키가 따로 없네요? 코드에? 샘플 코드여서 그런가? 혹시 실제로 그러네요. 써보셨나요? API 키 필요 없나요? 이거? 네, API 시간이 키. 없어서 써보질 못했어요. API 그러니까 이 키값도 비카인, 네네, 비카인즈 앱은 제가 여기에서 올려준 다양한 버트 모델은 많이 써봤는데, 요번에 새로 온 거는 써보질 못했네요. 네네. 버튼 모델은 공개된 지한 2년 다 돼가지 않나요? 네, 맞아요. 여기 보면, KPF 이게 버튼. KPF 버트가 있을 거예요. 예, 네, 맞아요. 이것도 한, 맞네요. 예, 네, 한 2년 조금 안 안 됐는데, 됐네. 1년 반. 2021년 말에, 네. 이거는 제가 써봤는데, 전안 써봤는데. 네, 랩 여기 안 들어가시네요, 오늘. 죄송합니다. 비카인즈 왜안 돼? 혹시 다음 시간에 이거 API 키 필요한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터진 거 아니야? 지금 공개된 지 5일째인 거 같은데 이러면 이제 입소문 돌아가고 코드 짜가지고 이거 왕창 돌린다고. 에, 설마 같은 서버 쓸 거야? 우리가 이걸 알려줘서 터진 거다. 아니, 이제 우린 이제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알게 돼서 터진 게 아니. 근데 설마 같은 지금 서버 안 API가 네, 쓰겠지? 터진 것 같아요, 지금 API 자체가. 근데 API만 터진 게 아니고 랩그 비카인드 랩 자체가 터진 것 같은데? 네, 비카인즈. lab.bkind.or.kr 요것도 아예 안 들어가요. 네, 지금. 안 들어가지. 아까 비카인즈도 좀 이상했고, 안 들어가지네요. 지금 이거 왠지 조만간 키가 등록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, 저는. 그러네요, 그러네요. 그러네. API이면 당연히 키가 있을 텐데. 당연히까지는 아니고 사용량이 적으면 상관없을 텐데 이거 사용량 많기 딱 좋은 건데 지금 상태 보니까 그래서 네, 사이트 계속 접속이 안 되네요. 그게 없는 게 신기하고 두 번째는 이게 기본 데이터가 해보셨다니까 이게 결국은 벌트 기반으로 학습한 거잖아요. 그 의미는 벌트에서 원래 있던 데이터가 많이 영향을 줄 텐데 비카인즈가 이제는 고신문도 처리하잖아요. 얘네 아카이브에 비카인즈 고신문 아카이브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그 KPF 벌트에는 근대 쪽도 같이 포함돼 있나요? 아닐 겁니다. 제가 여기 아쉽게도 그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. 제가 여기 잠시만요. 여기 개발자 분이 여기 있네요. 개발자분이 올린 점수가 있는데 아마 그한뭐 90년대 이후에 되게 현대적인 그것만 아마 그 근대 신문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네네네. 여기 설명서를 어디다? 여기. 한번 보죠, 뭐. 네. 왜 이렇게 숨겨놓으셨대? 이건 보면 버튼데? 33쪽에, 네. 뭐야? 내려가야 돼. 한참 더 프리뷰구나, 내려가야 돼. 프리뷰. 네, 이거 프리뷰라고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. 공동연구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건 알겠네요. 홀더가 들어가 있어서. 이렇습니다. 거의 뭐, 네, 사생활이 없습니다. 이건 뭐 벌트.
벌트 기본적인 거. 오, 설명 되게 쉽게 해놓은 건데? 아, 이 자료는 굉장히 좋았어요. 온라인에 저도 몇 있던 번것 읽어. 같긴 한데, 자, 설명을. 여기에. 한 번. 원주 시대 걸로 했는지 왜 없지? 분명 있는데, 어디서 봤는지 까먹었네. 네, 알겠어요. 어차피 현대 썼겠죠, 뭐, 대부분의. 네, 아마 현대어로 쓴 걸로 알고 있는데, 혹시나 하는 마음에. 네. 네네, 아, 네. 뭐, 근대어는 전혀 안 썼습니다. 그거는 제가 옛날에 봤던 걸로 기억이 나고. 저희는 키위만을 믿어야 되나요, 이제? 네, 아, 키위만을 믿어야 돼. 언제쯤 해주신답니까? 아, 그건 모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